네, 밑에 취소와 해제 나옵니다. 자, 박스 돼 있을까요? 그 이제 총칙에서 이 말은 맞는가 보세요. 착오가 있어서 취소를 했다 후에 저쪽에서 자, 법정 해지할 수 자, 있다 없다 나왔네요. 정답은 없다. 자, 먼저 법정 해제를 했다 후에 착오가 있었다. 취소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 없다가 나오겠죠? 이건 뭐다? 그럼 이제 반대로 한번 가봐. 만약에 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만약에. 아니, 이게 만약에 이게 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해? 원상 회복이란 말이 있고 무슨 배상해 줘야 돼? 여기는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쪽에 지금 원상회복, 지금 손해배상 왔잖아, 지금. 그럼 이건 해줄 필요가 없죠. 그래서 판례는 이렇게 돼 있어. 먼저 법정해제하게 되면 원상회복 손해배상이 밀려와. 이때 착오한 사람은 뭐할수 있다? 실익이 있단 말이야. 이 불이익을 면할 수 있으니까. 판례는 이렇게 돼 있어. 근데 혹시 이렇게 나올까 봐 걱정해서 하는 얘기야. 뒤집어 나왔을 때또 무조건 또 가서 뭐야 그냥 모르지 그 나는 네. 없어요. 근데 혹시 밖에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암기했는지 이해했는지를 자꾸 물어본단 말이야. 암기한 사람들 똑같은 문제가 똑같다면 괜찮은데. 만약에 모의고사에서 똑같은 문제가 두세 문제만 출제 보게 되잖아요. 그럼 합격해. 근데 혹시 전혀 모르는 게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럼 그냥 덤덤하게 그냥 뭐 하얀 건 뭐고 까만 글씨다 해서 그냥 덤덤히 그냥 읽고 판단할 수밖에 없잖아요. 흥분할 것도 없고 화낼 것도 없어. 그냥 뭐야. 지금까지 내가 한게 그것만큼 있잖아요. 욕심 내지 마세요. 내가 한게 그것밖에 안 되니까 그것만큼 가지고 뭐야? 마치고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법정 해제 후 착오 있으면 뭐할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는 거. 실익이 있어야 돼요. 자, 다음 페이지 33페이지. 자, 맨 꼭대기 해제하고 뭐가 있어요? 취소. 그러면 취소는 총칙에서 나오지. 자, 미피피, 제한능력자, 무능력자가 동의 없이 단독행위를 했다. 문제 있죠? 그러면 뭐할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무능력자가 동의 없이 뭐 했다? 계약을 체결하고 오면 당연히 뭐할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무능력자가 동의 없이 합동하게 되면 뭐할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떳떳떳다 두 번째가 사기강박이죠. 사기당해서 단독행위를 하게 되면 취소할 수 있다. 사기당해서 계약을 했다 취소할 수 있다. 사기당해서 합동했다 취소할 수 있다. 다음 떳떳떳다 비행기 무사 착오로 인해서 단독행위하게 되면 취소할 수 있고 계약을 맺으면 취소할 수 있고 합동에 맺으면 뭐할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 번 말을 하게 되면 입이 아프니까 단계 합을 묶어서 세트 명칭을 만들어낸 말이 뭐예요? 법률행위. 그러면 말을 좀 줄였을 수 있겠네. 어떻게? 왼쪽에
왼쪽에 무, 사, 착한 거 있죠? 관련돼서 무슨 행위를? 법률 행위에 뭐다? 취소. 그건 무능력자는 5조, 10조, 13조. 사형벽은 109조. 착오는 110조고 109조. 조문으로 딱 법이 정한 것만 가지고 논다. 조문에서 에? 법으로 정했잖아. 법으로 정한 것 가지고만 취소하는 거 아시겠어요? 에? 따라서 당사자 모의에서 특약을 맺는 약정에 의한 모는 취소란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뭐야? 법이 정하면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해제는 어디 있어? 해제는 채권법 계약에 있어. 그러니까 단독 행위를 갖다가 해제한다는 말은 없더라. 근데 계약의 해제란 말 있잖아. 계약의 해제란 말은 있어요. 또 합동의 해제란 말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계를 묶어서 뭐라고요? 그러면 법률 행위 해제다 그러면 안 되겠네. 법률 행위 해제란 말 쓸 수 없잖아. 뭐라고 해야 돼? 법률 행위 중 뭐예요? 계약의 해제만 있을 뿐이다. 첫 번째 박스 해제는 단계 합중 계약에서만 인정되는 것이고 취소는 모든 법률행위 단계합의 취소다. 됐고 다음 해제는 법이 정한 조문에 의해서 해제할 수 있지. 조문에서 정했잖아. 법정해제 544조 채무불이행 중 이행지체 546조 이행불능 무슨 해제? 법정 해제할 수 있고 또 뭘 맺었어? 특약에 의해서 약속 정한 모두 있다. 근데 취소는 법이 정한만 써야 된단 말이야. 약정 취소란 말은 있어 없어요? 근데 여긴 약정 법정 다 된단 말이야. 두 가지 한번 비교할 수 있고요. 자, 행사 기간은 같아. 무슨 기간? 형성권은 제척기간이다. 소멸시효다. 제척기간이죠. 그래서 특히 거기 추인하신 날로부터 몇 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몇 년? 10년. 아무리 길어도 10년을 넘지 못할 것이다. 해제는 법정해제는 원상회복과 무슨 배상? 손해배상 문제가 발생하겠죠. 근데 취소는 부당 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하죠.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음에 소멸시효하고 뭐가 있다?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채권은 대표적으로 소멸시의 대상이 되고요. 형성권은 제척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은 특히 326조 잘 보세요. 피담보 채권의 무슨 시효? 유치권 행사, 채권 행사가 아니죠. 따라서 채권의 소멸시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고 계속받는다. 진행할 것이다. 자, 우측에 딱 세 가지 있네요. 예약완결권, 그 다음 해제권, 그 다음 취소권. 아무리 길어도 몇 년이다? 10년. 자, 예약완결권 있네요. 예약완결권 그러면 기억나시면 등기 뭐다? 청구권. 그럼 이렇게 듭시다. 먼저 예약을 하고 그 다음 뭐죠? 나중에 매매가 되는 거지. 과정이 예약해서 뭐가 돼서? 매매에서 소유권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요 과정에서 예약을 하는데
예약 완결권을 한쪽까지면 뭐고? 일방 예약이고 양쪽까지면 쌍방 예약과 무슨 예약이 있다? 일방 예약. 그래서 우리 민법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무슨 예약으로 추정한다? 일방 예약으로 들어간 추정한단 말이야. 그럼 일방 예약에 들어가면 여기서 뭐가 나와? 예약 완결권이 나온단 말이에요. 자, 일방 예약은 단독 행위다, 계약이다? 자, 예약권은 이건 이제 형성권이라고 그래요. 무슨 권? 형성권은 제척 기간. 무슨 기간? 제거한다, 독기척. 자, 특징. 예약 완결권을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았다. 뭐 하지 않았다? 근데 현재 점유를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다? 자, 생입니까? 사입니까? 응? 이거 뭐다? 사야. 힘들면 여기 척. 도끼 척. 도끼는 뭐 한다? 제거합니다. 아셨습니까? 따라서 예약 완결권을 뭐 하게 되면? 죽으면 안 되니까. 행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사는 뭐가 돼, 이제? 매매가 될 거 아니에요, 매매. 그죠? 매매하게 되면 각자 각자 채권적 효력이 발생하지요. 특히 매수인이 매둔한테 달라. 재산권, 청구권 있죠? 그걸 장래 등기 청구권. 매매에서 발생하는 장래 무슨 권? 등기 청구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물권적 청구권이다. 이유 매매가 3편 채권에 있으니까 이 등기 청구권은 뭐다? 채권적 청구권이다. 채권은 대표적으로 무슨 시효? 자, 모든 물권이 소멸시에 걸립니까? 아니죠. 물권 중 용익 물권. 자, 채권은 소멸시의 대상이 됩니다. 근데 특징, 이 등기 청구권을 몇 년 동안? 10년 동안 한 번도 행사하진 않았는데 혹시 부동산을 뭐하고 있으면? 점유하고 있으면 이 등기청구권은 자 생일까 살까? 자 그래서 이건 뭐다? 생. 등기청구지 나오면 모를 때 뭐하세요? 죽이지 마시고 살리고 살리고 살려라. 그래서 지금 예약완결권, 형성권, 그래서 해제권, 그 다음 취소권. 그럼 취소권, 해제권, 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 이렇게 하지 마시고 뭣뭣이 아니라 소멸시효가 아니고 뭐다? 그렇게 한번 연습하셔야 돼. 그래서 세 가지 형성권 설명드렸고요. 다음 부동산 임대는 무슨 물권? 자, 법정담보물권의 반대말이 뭐죠? 써봐. 약정담보물권이에요. 법정이라는 것은 약정하지 않아도요, 법이 정한 담보물권. 자, 왼쪽에 보니까 법정질권 있죠? 법정질권의 반대말이 뭐예요? 약정질권이죠. 어떻게 약정질권이 설정되죠? 혹시 학교 다니실 때 혹시 이렇게 가출하고 자란 경우도 있었어 없었어? 아니 없는 사람 없고 가출할 때 그냥 가면 안 되잖아. 돈 갖고 나가야 되잖아. 그 돈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엄마 가지고 나갔어요? 아, 또 집에 감나는 뭐 있을 거야. 뭐 금반지라든지 그거 들고서 어디가? 전당포 가죠. 에? 그러면 금반지가 전당포 가서 맡기고 돈을 빌려 쓰죠. 그게 약정질권이야. 아셨어요? 동산 담보권이 질권이야.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 그 학생들 있잖아요. 공무원, 경찰 이렇게 공부하는 그 학원 주변에는 꼭 전당포가 있어.
집에서 공부한다고 해가지고 노트북 사가지고 공부하다가 돈이 필요해. 그럼 어떻게 돼요? 노트북 어디다 맡기고. 또 경우에서는 그 아이폰 있잖아요. 아이폰 있잖아요. 포장 뜯지 않은 거 있지. 저 그러니까 그런 사기가 있었어. 포장 뜯지 않은 아이폰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갖다가 전당포에 맡겨. 그럼 전당 보이지는 그거 포장 뜯으면 돼, 안 돼? 절대 못, 뜯으면 큰일 나니까. 못 뜯고 아이폰인 줄 알고 딱 갖고 있었어. 나중에 보니까 뭐야? 아니, 안 나타나. 근데 전당포 연락해보니까 서로 전부 다 그거 갖고 있는 거야. 아이폰을. 안 나타나잖아. 나중에 뚜껑 열어보니까 뭐야? 아무것도 없어, 그냥. 아이폰, 그 포장 똑같아. 무게도 똑같아. 왜? 그 포장을 모지 못한다는 것. 뜯지 못한다는 것을 악용해가지고 맡겨놓고 만 거야. 돈을 다 필요한 거야. 아이폰 비싸잖아요, 요즘. 또 파장 요즘 어떡한다고 기다린다면서요. 예? 기다린다면서 뭐줄서 있고 그러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용해서 갖고 가서 뭐야? 담보죄 돈 빌려 간단 말이야. 동산 담보권을 뭐라 한다? 그럼 약정 질권이지. 그죠? 근데 법정 질권도 있단 말이야. 뭔가 봤더니 자, 거기 650조 보세요. 제목이 뭐죠? 임차 건물 등이 부속물에 대한 법정 질권, 건물 기타 공작물 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그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자 부속함 보세요. 임차인소의 동산을 압류했죠. 자, 임차인 동산을 압류했죠. 그럼 질권과 같은 동일한 효력이 있단 말이야. 이건 합의한 게 아니지. 그게 뭐다? 법정 질권. 근데 그 밑에 법정 재산권이란 말이 있어요. 원래 부동산 담보권이 약정 재산권이지. 그것도 뭔가 봤더니 토지 임대인이 변제기 경과한 때로부터 변제기 경과한 최후 2개월 2년이야. 이게 아닙니다. 2년 차임 채권에 의하여 그 지상에 있는 자 보세요. 임차인 수의 건물을 압류하면 저당권과 같은 효력이 있죠. 보세요. 임차인 소유의 동산을 압류하면 법정 질권이고, 임차인 소유의 건물 있지? 건물이 동산, 부동산? 부동산 압류하면 뭐야? 저당권과 같은 효력, 법정 저당권이란 말이야. 이때 법정 질권과 법정 저당권은 3편 채권 임대차 안에 있는 얘기야. 임대인 차임 채권 확보를 위해서 인정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어디 있는 게 아니야, 이거는? 2편 물권 저당권에서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야. 법정재산권 어디서? 3편 채권. 아, 임차인이 차임을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토지 임대인의 차임 채권 확보를 위해서 임차인수의 동산을 압류하면 뭐가 되고? 법정질권이고. 만약에 임차인수의 부동산을 압류하면 법정은 이때 이기가 아니고 2년 조심하시고요. 자, 넘겨보세요. 35페이지에 자, 지상물이 있고 뭐가 있다. 자, 그러면 거기 지상물과 부속물 구별하셔야 되겠죠. 토지를 빌렸을 때는 지상물, 부속물. 건물을 빌렸을 때는 헷갈리지 마시고요. 자, 원래는 거기 지상권에 283조 있죠. 그것만 빡세 보세요. 자, 그 내용이 밑에 643조 밑에 있어요. 그 토지 임차인 건물 기타 공작물 소유 또는 식료채 목축물 목재한 토지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경우 건물 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
283조 규정을 뭐 한다? 준용한다고 돼 있어요. 그럼 똑같단 얘기네. 누구하고? 토지 임차인이나 지상권지나 같단 얘기예요.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 매수권이나 지상권자의 지상물은 똑같다는 얘기야. 다음 우측에 316조 있죠. 이 항만 박스 하세요. 전항 경우에 부속 물건이 전세권 설정자 동의 동그라미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것인 때 전세권자는 설정자에 대해서 부속 물건 매수를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 부속 물건이 전세권 설정자로부터 매수, 매수 동그라미 매수한 때도 같다고 돼 있죠. 그 밑에 646조 보세요. 임차인의 부속 매수권이란 건물이 있다 공작물 임차인이 사용 편익을 위해서 임대는 뭐요?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 임대차는 무슨 시? 종료 시 임대에서 부속 매수를 청구할 수 있죠. 동의 동그라미 글자 떨어져 있죠? 상관없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임대인부터 매수한 부속물에서 전환 같다. 매수 동그라미 그럼 어디랑 같아? 네? 거의 전세금 똑같잖아. 같은 거 이러니까 보니까 아 무슨 임차인은 요랑 같구나. 같단 말이야. 지상권자가 무슨 물 쓴다? 지상물 매수권 들어갈 때 그냥 들어가지 못하고 네모 응? 네모가 뭐다? 응? 이거야. 갱신 청구권 행사에서 노하면 들어간다는 얘기지. 이거 청구권이야 형성권이야? 예스 노할 수 있잖아. 근데 이 지상물은 예스 노 필요 없어 들어가면 돼요. 그 다음에 전세권자 쭉 해서 뭐죠? 부속물 매수권 조문이잖아. 조문 누랑 같아. 겁을 뭐요? 네모 그죠? 네모 드란 말이 뭘까? 동의 얻었구나. 뭐 판례야. 그냥 조문에 있는 그대로야. 조문 그대로잖아. 내년에 입법 요구되는 거 아세요? 민법 내년에 용어 바뀌어. 민법 용어가 아니 지금 한자로 막 어렵잖아. 그 쉬운 우리말로 좀 바꾸겠다는 거야. 임시 가짜 가주소는 임시 주소 이렇게 바뀐다고. 내용이 바뀌는 건 아니야. 뭐가 바뀐다고요? 표현만 바뀐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빨리 그냥 올해 그냥 빨리 후딱 저 빨리 치워. 네? 그러니까 뭐 이거 똑같다는 게 같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좀 여러분 앉으셔가지고 조금 시간 좀 지금 뜸을 좀 들이라. 공부를 좀 뭐 한다고요? 좀 뜸을 좀 들이는 공부 좀 해달라는 얘기야. 막 지나가면 기억이 나 안 나? 그림은 기억이 나는데 가물가물해. 밤마다 악몽을 꿔. 아니면 잠을 잘 자요? 네? 혹시 꿈속에서 본 사람이 있어 없어? 시험 보셨어요? 네. 어쨌든 좀 이렇게 천천히 하세요. 막 급하게. 매수권은 분명 하나 나와. 지상물이든 뭐든.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무슨 규정? 그래서 조문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임차권 양도 및 뭐예요? 전대. 그 630조 그 1항의 첫 번째 줄딱 거기는 모르겠다. 잘안 보일 거예요, 거기. 임차인이 누구 동의 얻어서 임차물을 전대했다. 전차인은 직접 임대인에 대해서 의무를 부담해요. 권리가 없어. 뭐가 없다? 어떤 의문가 봤더니 갑하고 병은 원래 관계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로 차임 지급 관련돼서 병이 을한테 차임 주고 을이 갑한테 차임을 주지 않는 릴레이가 안 되면 갑은 할수 없이 누구한테 가서 병한테 가 관계는 원래 없는데 그 을한테 줄 차임을 나한테 달라. 아셨습니까? 이때 전차인이 병이 을한테 차임 지급 기준일이 있을 거 아니야. 혹시 이전에 줬다라는 것 가지고는 뭐할수 없다.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의무를 부담해. 그래서 거기 그 줄친 부분 있잖아요. 그걸 밑에 1번에 5번으로 연결하시면 돼. 5번에 갑의 동의를 얻은 경우 병은 전차인 갑 임대인에게 필요비 유익비 상한 뭐할수 없다. 청구할 수 없어요. 요건 권리이죠. 병은 갑한테 권리를 요구할 수 없어요. 의무를 부담하면 되지 권리는 없거든. 필요비 누구한테 해야 돼? 을한테. 자, 그거 하나 조심하시고요. 다음에 밑에 임대차 표면적 무슨 규정? 자, 임대차에는 요것 때문에 제가 뭐라고 얘기하죠? 요것 때문에. 요것 때문에 제가 뭐라 하냐면은 채권법, 계약법은 임대차 들어오기 전까지는 모를 때 임의 규정이라고 생각하라고. 무슨 규정? 그래서 여러분들이 격지자 승낙 발신주의 임의 규정이야. 항변권도 임의 규정이고 위헌 부담도 임의 규정이야. 법정 해지도 임의 규정이고 해약금 해지도 임의 규정이고 해제 해지권 불가분성도 임의 규정이고 매도의 담보 책임도 무슨 규정? 임의 규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달리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들이 왜 임의 규정을 왜 공부하는 거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미래 중개업자로서 특약을 정할 때는 강행 규정을 가지고 특약 정하는 그런 중개업자는 그 잘못된 거지. 그렇잖아요. 무슨 규정 가지고? 임의 규정을 가지고 특약다는 그 재미를 통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 아시겠어요? 그래서 공부하는 건 다른 게 공부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그 공부를 안 하면 나중에 어떻게 돼? 특약을 할줄 모르니까 뭐예요? 버는 게 앞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더 되겠어요. 제일 힘든 게 어떤 게 제일 힘들어? 아파트 앉아가지고 맨날 임차인 그 아파트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 가야 돼안 가야 돼? 가야 되죠. 그럼 맨날 오락내락 오락내락 하다 뭐야? 계약도 잘돼안 돼? 안 되죠. 근데 그거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뭐야 큰 물건들 있잖아. 큰 물건들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일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보면 잘 버는 사람이 있어 없어? 어떤 하루 종일 바지런 떨어 탁탁탁탁탁 수익이 없는 사람도 있어 없어? 있죠. 조용하게 버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조용히 벌려면 특약을 잘 달아야 돼. 뭘 달아요? 공법적 제한이 뭐고 저걸 어떻게 해야지 풀수 있는지 그런 걸 잘하는 사람은 뭐 한다? 본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민법 같은 경우는 뭐예요? 임의 규정을 잘 아셔가지고 뭐야? 특약을 잘 달아서 수익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은 거기 643조 나오죠? 몇 가지 뭐 643조 있죠? 거기에 지상물이야. 무슨 물? 그 다음에 내지 있죠? 네?
그 내지에는 646조가 있어. 아시세요? 매수청구는 무슨 규정? 강행 규정의 가장 대표라는 걸 기억하란 말이야. 근데 임대인의 수선의무 있지? 623조가 없어. 없죠? 626조도 없지. 피해가 있잖아. 629조도 없지. 임대인 수선 의무. 623조. 626조 필요비 유입비 상환 청구권. 629조 임차권 양도 전대. 이 규정은 임의 규정이야. 임차인이 화살표 임대인에게 사용 수익 요구하는 임차권 관련된 규정 무슨 규정? 임의 규정. 매수청구권은 전형적인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2번 있어, 2번. 부속물 매수청구권 있죠? 무슨 규정? 응? 강행 규정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무슨 규정? 임의 규정 갖다 집어넣었어요. 다음에 주택임대차 볼게요. 요건 이제 권리 분석형 문제예요. 무슨요? 거기 보시면 첫 번째 그 문장을 표현한 것이 1번 저당권 화살표 뭐죠? 대항력 구비한 임차인 화살표 몇 번? 그럼 중간에 임차인이 있죠? 요거 문제 어떻게 낼것 같아요? 1번이 실행하면 임차인 소멸하고, 2번이 실행하면 임차인 살아남는다. 요렇게 시험 문제 낼 거라고. 틀린 질문이에요. 요건 요거 박수. 경매 박수 사라진다. 1번 저당권, 2번 저당권 붙어서 사라지니까 이 임차인도 뭐 한다? 소멸한다. 그러니까 슈퍼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임차권이 저당권 보고 들어간 순간부터는 슈퍼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맨 밑에 세 번째 판례 있죠. 문장을 박스 해봐요. 낙찰대금 지급길 이전. 선순위 근저당권이 뭐였다? 소멸한 경우. 그러면 후순위 임차권의 대항력 소멸 여부가 나와 있죠. 그러면 왼손으로 1번을 딱 가려봐.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2번 저당권이 그 자리에서 1번 된다고. 순위 승진한다고. 그러면 1번보다 앞에 있는 임차인이란 말이야. 그럼 뭐가 돼버린다? 슈퍼 임차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1번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2번 했든 1번 했든 사라질 거 아니야. 근데 낙찰대금 지급길 전 선순위 근저당권이 만약에 뭐 하면 이게 슈퍼가 됐다는 얘기야. 그럴 경우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권리 분석형 문제 할때 아마 이런 게 나올 것이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있는 판례 보세요. 대항력 갖춘 임차인 갑이 있고, 자, 그럼 그 대항력 임차인 갑 있잖아요. 거기다 보증금 2억이라고 줘. 보증금 2억. 자, 그런데 갑의 보증금이 뭐가 됐어요? 증액됐어. 자, 그 500이라 해보세요. 500. 그러면 500만 원은 언제 나온 거야? 저당권 후에 증액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만 슈퍼야? 2억만 슈퍼고요. 저당권 후에 들어간 보증금 증액은 슈퍼가 아니기 때문에 혹시 새로운 경락인한테 요구할 때는 2억만 요구하는 거지. 증액품은 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39페이지 보세요. 자, 특히 1번에 4번 꼭좀 기억하세요. 몇 번? 후순위상권의 실행으로 갑의 주택이 병한테 뭐가 된 경우? 경락됐다.
을에 선생산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지만 후 선생산권자에게 대항할 수는 임차하더라도 을은 병에서 임차권 효력을 뭐할 수 없다. 다 맞는 질문이에요. 그럼 다섯 개는 아무데나 바꿔낼 수 있잖아. 잘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4번은 1번, 2번 중간에는 주택 임차권은 2번이 경매든 1번이 경매든 뭐가 된다? 소재가 된다. 다음 2번은 자 문제 굉장히 길죠. 2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제가 주택 임차권하고 저당권이 만약에 붙어 나왔다. 푸는 요령이 어떻게 되죠? 주택 임차권하고 뭐가 섞여 나왔다? 절대 그림 그리지 말아라. 그러지 말고 이 임차권이 저당권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그것만 확인해.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나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야? 저당권 있고 뒤에 뭐야? 주택 뭐야? 임차권. 자 그러면 이렇게 낼까요? 이렇게 낼까요? 상식을 생각해봐. 당연히 뭐다? 왜? 슈퍼는 낼 가치가 없지 뭐. 대응할 수 있는 거니까 사람일 거 아니야. 주로 뭐다? 답 보세요. 임차권 대항력. 네? 가압류, 병. 뭐 있다고요? 하여튼, 생쇼를 합니다. 아니, 이렇게. 저당권. 이렇게 나와. 자, 확정일자가 이렇게 있어. 그럼 아까 세 사람 나와도 머리가 어지러운데.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돼? 예?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돈 배당받을 때 어떻게 배당을 해줘야 돼? 배당 한번 해봐요. 이거 한번 다. 저당권 일단 입장시켜 봤죠? 잔액이 남았다. 그 다음 확정일자 두 번째 받으면 되겠다. 그 다음 잔액이 남죠? 그 다음은 얘하고 얘는 뭐 한다? 안분, 안분. 되겠어요? 더 여러분들 헷갈리게 할까요? 또 이제 여기다 확정일자가 붙어있다. 배당해주죠? 못 받은 거? 아니 여기 잔액 남았잖아. 그럼 이것도 뭐하고? 가압류가 앞에 있고 확정일자가 뒤에 있고 뒤에 있잖아. 그럼 뭐야? 안분, 안분, 안분. 됐습니까? 해줬죠? 그럴 거 아니에요. 확정일자 저당권 있죠? 받을 때까지 뭐 한다? 흡수 배당해야 돼. 무슨 배당? 그럼 시험에 이런 거 내겠냐고. 배당 중요한 거 아니라고 했잖아, 내가. 중요한 게 뭐라고? 새로운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느냐? 그런데 포인트가 있으니까 뭐 돈 배당 어째 그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 뭐가 아니야? 슈퍼. 그러니까 새로운 경락인은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는 얘기야. 그럼 대입변제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없어? 그럼 대항할 수 있겠네. 그죠? 만약에 배당할 때는 안분에 대해 아시겠습니까? 왜? 가압류가 뭐야? 앞에 있으니까. 아셨어요? 그래서 새로운 주인한테 뭐 할 수 없다? 이런 상황에 대응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는 2번과 3번 보시면 답이 나올 거다. 을, 병, 누군가가 경매 신청해서 경락됐다. 갑의 임차권, 자녀 존속 기간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뭐한다? 소멸한다. 뭐가 아니기 때문에
슈퍼가 아니기 때문에. 세 번째, 병저당권 실행에 의한 경우 경락대금에서 갑이 보증금에 관해서 배당받지 못한 때 경락인에 대해서 임차권으로 뭐 할 수 없다?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뭐가 아니기 때문에. 2번, 3번 중 분명히 변형해서 시험 문제 낸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건 전부 다 뭐야? 배당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40페이지 상가건물 임대차법. 자, 새로 신설된 조문에 초점 맞춰서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0조에서요. 그 다음에 거기 4항 있어요? 4항? 예? 거기 4항, 5항 있을 거예요. 4항, 5항은 제목이 뭘까? 무슨 갱신이요? 법정 갱신 얘기야. 그걸 제목을 10조에 뭐라고 적어놨어? 등 있잖아, 등. 그 등 안에 뭐가 있다? 법정 갱신이 있다. 그 얘기예요. 10조 1항, 2항, 3항까지, 아, 2항까지가 뭐고, 3항까지죠? 뭐에 관한 얘기고? 계약 갱신 요구권이야. 4항, 5항은 등 해가지고 무슨 갱신? 법정 갱신. 그럼 제도가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제도가 다른 거지. 계약 갱신은 갱신, 갱신해서 몇 년까지? 5년까지가 마지막 데드라인이죠? 법정 갱신은? 제한이 없죠. 무슨 갱신이니까? 자동 갱신이니까. 제도 다른 거예요. 자, 거기 제가 3기자에 대해 3자 해놨죠. 그 다음에 41페이지 가시면 10조의 4, 1항의 3개월 전부터 3. 보입니까? 밑에 보니까 또 1년 6개월째 툭 쳐놔 있네. 조심하시고. 또 우측에 뭐요? 3년 이내. 또 하나 뭐 있어요? 10조의 8. 모를 때 그냥 숫자. 뭐에 목숨어라? 3. 3기에 3자 있죠? 3에다 포인트 두시고요.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자, 12조 보세요. 12조 1항의 담보 가등기 권리자는 뭐에 따라서? 선택에 따라서 3조 규정에 의한 담보권 실행. 일명 뭐죠? 권리 취득 실행. 이것을 선택하거나 또는 목적 부동산 경매를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매에 관해서는 담보 가등 권리를 뭐로 본다? 저당권으로 본다. 그럼 가등기 담보에서는 가장 많이 사람이 가장 적게 나올 때가 몇 사람일까? 에? 아니, 두 사람이야. 뭐? 가등기 담보 하고 뭐야? 아니, 이 사람이 무슨 자야? 이 사람이 채권자, 채무자 등이 있고, 에? 이게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청산금 어떻게 계산해야 돼? 아니, 청산금 어떻게 계산해? 청산금. 아니, 어떻게 하면 돼? 아니, 부동산 가격 이것만 갖다 놓으면 을 채권을 빼면 되잖아. 그럼 이게 뭐야? 청산금이죠? 아니, 사람 두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럼 누가 받을지. 청산금 됐죠? 아, 근데 이 채무자 등이 있는데요. 여기 가등기 담보가 여기 채무자 등이 있는데 혹시
이렇게 앞에 누가 있을 수도 있어 없어? 누구? 선순위가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채무자 등이 있고 선순위가 있고 가등기가 있는 경우도 있겠죠. 그럼 청산금 어떻게 해산해야 돼? 목적, 부동산, 가격에서 빼기, 일단 자기 거, 자신의 뭐야? 채권액. 이거 안고 가요? 소재가 되는 거야? 본등기 하더라도 그대로 살아남잖아. 그럼 A는 나중에 누구한테 달라고 할 거야? 그럼 손해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줄 금액을 고려해서 플러스 뭐다? A. 선순위를 고려한다, 안 한다? 그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누구한테 통지해야 돼요? 채무자였다. 이렇게 낼 수도 있고, 아, 이렇게 낼 수도 있죠. 그럼 여러분들 가장 힘들게 하는 건 뭐겠어? 여기 누구도 있고, 선순위만 있는 게 아니고, B, 후순위까지 다 사람을 만들어버릴 수도 있잖아. 그러면 우리 누가 있었고, 가등기 담보가 있었고, 갑이란 누가 있었다? 채무자 등. 갑이 있었겠지. 그럼 청산금 어떻게 해산해? 목적 부동산, 가격, 빼기. 일단 자신의 거, 채권에, 플러스, 선순위, 여기서 끝 아니면 후순위 더 한다. 어? 여기서 끝내야지? 왜? 이건 안고 가니까 나중에 줄 금액을 빼보는 거고, 얘는 소재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뭐가 나와? 아니, 청팀하고 뭐야? 얘 한 편이잖아, 이렇게. 요 두 사람이 뭐다? 청산금 뭐야? 받을 자란 말이야. 그럼 청산금 받을 자에서 B도 이거 갚으실 때 청산금 받을 자에서 누가 먼저 받아야 돼요? B가 먼저 받고 다음에 값 줘야 돼요? 값 먼저 주고 나중에 B 줘야 돼. 아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불만 있는 이 사람 만약 불만 있으면 네? 무슨 기간 내에서? 청산 기간 내에서 너 죽고 나 죽자. 자신의 피담보 채권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뭐 할 수 있다. 갑은 나중에 뭐 할 때? 본등기 할 때 그 본등기 협력을 뭐 한다? 노. 못해주겠다라고 비틀어놓으면 돼. 그래서 사람이 네 사람 나올 수 있으니까 누가 청팀이고? 청팀이고 요 두 사람 무슨 팀? 그래서 여기 42페이지에 담보 실행 통지의 선순위 채권액 선자 동그라미 선순위 권리자는 청산금 평가액 안에 존재한다. 그리고 후순위는 청산기간 경과할 때 3번에 있잖아요. 선과 후를 연결하셔가지고 선이 어디 위치 있고 후가 어디 위치인지를 잘 보라는 얘기야. 그래서 후순위 권리자는 경매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후순위 권리자가 청산금 불만 시 경매 청구 가능하죠? 이게 거의 99.99%야. 몇 프로? 그러면 가등기 담보권자가 겨우 청산금 계산 어쩌고 저쩌고 해서 통지도 하고 다 했는데 후순위 권리자가 뭐 붙여버리면? 경매 붙이면 더 이상 자신의 길을 못 가잖아. 이때 가등기 담보권자는 뭐로 전략돼? 저 당권으로 전략된단 말이야. 그럼 배당받고 끝난다는 얘기지. 그러면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될 확률이 99.99%면
그 일 가는 것보다는 맨 밑에 경매연 실행 있죠? 그것만 박스 하면 돼. 가등기 담보권자는 자신이 직접 뭐 하는 게 낫다. 그냥 빨리 경매해서 빨리 신속하게 처리하면 낫잖아. 후순위 권리자한테 얻어맞고 경매할 것 같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 자신이 직접 뭐 하는 게 좋다. 경매. 이때 가등기 담보권은 뭐로 본다? 저당권으로 본단 말이야. 자, 이때 가등기 담보권자는 자신의 채권액을 신고해야지 배당받아요. 아시겠습니까? 신고 안 하면 배당 못 받아요. 자, 그런 순서를 한번 기억하시고요. 자, 다음 페이지에 집합건물 소유 및 뭐 있어요? 관리에 관한 법률. 자, 거기 줄친 데만 보세요. 공용 부분 줄친 데 뭐라고 됐어요? 절대 분리 금지. 이걸 절대적 일체성. 절대 분리할 수 없다. 근데 대지 사용권 들어가면 뭐라고 됐어요?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의 무슨 성? 일체성. 상대 분리 금지. 그러면 규약으로 달리 정해서 분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지. 이 대지 사용권 또는 만약에 등기부에 기재가 되면 대지권이라고 되실 거예요. 우리 저당권 문제 풀 때 이런 거 나오지. 저당권 전유 부분에 설정됐는데 아직 대지권이 등기가 안 돼 있어. 나중에 대지권이 등기가 됐어. 저당권 효력은 거기에 미친다 안 미친다? 응? 미치죠. 왜? 주종관계. 전유 부분이 주. 대지 사용권 또는 대지권이 뭐다? 종이니까. 주종관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는 절대적 일체성이, 하나는 뭐다? 상대적 일체성. 다음 밑에 가서 의결 정적수 기억하세요. 임시 관리단 집회는 독특한 숫자 5분의 1. 다음 전원 동의가 하나 있는 게 있는데 소집 절차 생략할 때 전원 동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그게 뭐다? 소집 절차 생략할 때는 겁니다. 네, 나머지 것도 한번 읽어보세요. 다음에 부동산 실명법 있죠?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잘 한번 정리해 두세요. 그래서 무슨 형하고 그 중간 생략형하고 뭐예요? 그거 잘 좀 정리해 두세요. 자, 시험 볼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자, 평상시 잘 하시고요. 혹시 요즘 올빼미로 사시는 분들 있지? 예? 날밤 까는 분들 있잖아. 날밤 새지 마시고 이제 뭐요? 일찍 주무셔야 돼. 그래서 그 시험 보는 시간 있죠? 그 시험 보는 시간에 맞춰서 공부를 하세요. 그래서 오전 아무래도 1차 해야 되겠지. 그 시간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2차 보는 시간대 있죠? 거기에 맞춰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리듬을 어디로 맞춰야 된다? 왜냐면 밤에는 굉장히 쌩쌩한데 아침되면 그냥 거의 뭐야? 생각이 하나도 안 나. 왜? 그게 뭐로 연결되기 때문에 수면대로 이렇게 연습이 되기 때문에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한번 시험 보는 시간을 맞춰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이 쉽다 어렵다 거기에 현혹될 거 없어요. 저는 2차는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고, 특히 무슨 과목은 그럼 시험 볼 때 첫 번째 시험지를 받으면 예? 바로 받으면 눈을 살짝 반눈 떠가지고 시험지 끝에 이렇게 보라고 이렇게 예? 그럼 몇 문제 풀 수 있다 없다?
있어. 이렇게 눈 살짝 감으시고 뒤에 그렇게 보면 보여, 이렇게. 그래서 시험지 받아가지고 바로 풀지 마시고 한번 이렇게 넘겨봐. 이렇게 시험지를 뭐 한다? 넘겨본다. 넘겨보는 이유는 한번 느낌을 보란 말이야. 그 학개론의 그 지문 길이 한번 보란 얘기야. 민법 지문 길이를 대충 보셔가지고 순서를 한번 정해. 평상시 하더라도 그대로 하세요. 바꾸지 마시고 그냥 순서대로 그냥 모델 하세요. 이렇게 보통 풀지. 보통은. 근데 이렇게 푸는 경우도 있죠.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이제 보통 이제 어떤 뭐 문제 생기냐면 얘기했을까 이렇게. 보통 이렇게 풀면 어떻게 풀면? 그냥 순서대로 뭐 풀고 학개론 풀고 민법을 이렇게 풀게 되면 아무 생각 없으면 꼭 여기 71번부터 몇 번까지가 이 80번까지가 항상 이게 문제가 되더라고 이게. 이걸 뭐 해보지 못하고 응? 읽지를 못하고 나중에 뭐 한다 그냥 이게 찍는 이 불상사가 생긴다. 요때 왜 읽지를 못하냐면은 학개론이 보통 여러분들은 정상적으로 50분을 읽어 보통. 근데 민법은 40분 정도를 풀고 나면 요 사이에서 감독관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한 10분 남았으니까 이제 답을 뭐 하세요? 답을 옮기세요. 이기하세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 시간이 떨어지게 되면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이때 제가 뭐라고 했어요? 무슨 상태로 들어간다? 붕박 상태에 빠진단 말이에요. 할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문제를 풀어가지고 답이 다 결정되는 게 아니잖아. 답이 전부 다 뭐야? 이런 것들이 많잖아, 이렇게. 어떤 건 아예 모르는 것도 있고, 아예 모르는 것도 있고, 또 뭐도 있고, 1번 아니면 3번 같은데,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이렇게. 이런 게 굉장히 많단 말이야, 이런 게. 어떤 건 완전 모르는 것도 꽤나 많고, 그럼 답을 옮기는 이 과정도 무슨 상태가 돼요? 붕박 상태에서 답을 옮기면서 갈등이 굉장히 많아요. 왜? 이거 쓸까, 저거 쓸까? 그러면서 처음에는 1번하고 3번 중에서 뭐를 골랐었는데, 1번 골랐었는데, 답을 이기하는 과정 속에서는 3번을 답으로 쓴다. 네? 아, 이것을 저는 뭐라 한다? 경솔이라고 한다. 뭐라 한다? 즉, 다른 말은 뭐죠? 답을 뭐요? 고친다는 얘기지. 그럼 보통 뭐라고 그래요? 처음 고른 게 답이지. 고치면 잘 맞는다, 틀린다, 잘안 되더라. 됐죠? 그 다음에 답을 옮길 때 아예 모르는 것도 있어 없어? 아예 답이 무엇인지 도대체 알 길이 없어. 이게 도저히 고려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게 이런 문제가 보통 몇 개가 있을까? 한 다섯 개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굉장히 많아. 이런 게 해서 뭐 이렇게 어? 이게 최악 경우는 학개론도 한 10개 정도가 있다고 하시고 민법도 몇 개, 10개라고 가정을 해란 말이야. 저는 이렇게 아예 답을 모르는 것들 있지. 아, 이런 것을 우리는 무경험이라 한다. 뭐라고요? 모르겠어.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해요? 이거 답을 쓰긴 써야 될거 아니야? 답을 뭐예요? 찍는다. 뭐 어떤 사람은 1, 2, 3, 1, 2, 3 이렇게 찍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에이 모르는 거니까 그냥 한 줄로 그냥 긋자. 그럼 이렇게 답을 마치고 하여튼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2차를 시험 봐야 돼안 봐야 돼? 답안지 맞히면 안 돼. 시험지 끝났으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야 그냥 한번 보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놓고 하면 이제 여기서 어떤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하고서 맞춰보면 합격이 되면 괜찮은데 혹시 안될 수도 있잖아. 그럼 왜 뭐가 잘못됐을까? 이게 차별한 말이야. 아니 시간이 아니야. 얘기 보세요. 읽지 못하고 찍었지. 이것도 행운의 숫자 있어야 되겠네. 아, 그래, 안 그래, 지금? 그 다음에, 이거. 이것도 찍었지. 그럼 몇 개를 찍은 거야, 도대체? 아니, 원래 내가, 원래 이런 건 아니잖아. 내가 이러려고 공부한 건 아닌데, 결과 이런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야. 그럼 20개를 찍고 나서도 한두 개 모자란다. 이말 같으면 너무 억울하잖아. 그럼 어디다 승부 걸어야 돼? 여기다 승부를 걸면 되잖아. 아니, 나는 원래 잘하려고 그랬어. 근데 결과가 이렇게 나왔잖아. 그럴 바에는 아예 모르는 문제들은 뭐 한다? 네, 이걸 패스로 하란 말이야, 이거. 뭐라 한다? 읽어보지도 말고 뭐 알아? 읽으면 그냥 뭐 하라고 그냥? 패스하면 이 읽는 시간이 남아 안 남아? 그 남아있는 시간 어디다가? 여기다가 투자를 하란 말이야. 그럼 이건 이나마 그래도 읽었지? 읽었잖아. 찍진 않았잖아. 나머지 10개 뭐 한다 그냥? 아니 전략을 잘 짜야 돼. 내가 뭐가 약하면 힘이 약하면 이런 전략을 세워서 문제를 풀생을 해야 된단 말이야. 아무 생각 없이 풀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된다? 내가 원했던 건 20개 찍으려고 공부한 게 아니잖아. 근데 이런 결과 나면 어떻게 된다? 너무 아깝잖아. 그러니까 아예 모를 때는 뭐 한다 그냥? 밑에 1, 2, 3, 4, 5번 아예 읽지 말고 그냥 뭐 한다?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한다? 패스하란 말이야. 그러면 마지막 것을 뭐할수 있고? 읽어내고 나머지 10개 가지고 뭐 한다? 그럼 시간이 남아. 이렇게 하면 시간이 남는다고. 그러면 이 10개 중에서 그래도 제목 중에서 내가 관심 있던 거 있으면 가서 풀어서 뭐 한두 개더 맞힐 확률이 있단 말이야. 한두 개 항상 싸움이. 아니 지금까지 경험치를 보면 왜안 되는 일을 보면 이런 데 있단 말이야. 이게 지금 뭐만 가지고 얘기한 거야 지금. 아니 민법만 가지고 있잖아 내가. 그러면 뭐 민법이 그저 그런데 학개론도 비슷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학개론도 똑같은 결과가 생겨 안 생겨? 그럼 몇개 찍는 거야? 아니야, 40개 찍는단 말이야. 40개를 갖다 막 찍어대고서 시험 보는데, 아니 지금 민법만 얘기한 거 아니야 지금? 찍었다 다치는 건 아니잖아. 이게 확률 게임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학개론도 그냥, 아이 이상한 거 있어 뭐야 그냥. 마구 패스해 몇 개. 그러니까 아. 학개론 10개하고 민법 10개는 뭐 한다? 하늘의 뜻. 그리고 그냥 30개 야심히 뭐해 그거 가지고 풀고 나머지 10개는 뭐 한다? 그것도 20개 아니야 그게. 한 줄로 긋는 거 아니야 지금.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또 어디서 함수 나와 또. 함수 안 돼요. 확률 게임에서 지면 안 된다는 거제 말은. 그러니까 에이 모르면 그냥 10개 뭐 하고 그냥 진짜 패스하고 싶진 않아. 근데 결과가 이렇게 나면 어렵잖아. 아 그러니까 뭐다? 70번부터 몇 번까지? 글이 꼭 읽어야 된다. 꼭 기억하세요.
네, 1년 동안 저하고 수업 듣느라고 많이 힘드셨죠? 혹시 수업 듣다가 혹시 뭐 저한테 기분 나쁜 일 있으면 푸시고, 네? 우리 다시는 만나지 맙시다. 이런 자리에서 꼭 합격하시라는 얘기예요. 네, 덤덤이 시험 보세요. 하얀 건 종이, 까만 건 글씨. 그래서 좋은 결과 맺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셨습니까? 예, 여러분 학교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